안녕하세요. 저는 전자공학부 재학 중인 4학년 이승범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취업을 위해서 전기기사에 도전하게 되었는데 한 번에 합격을 하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필기는 약 한 달 반, 실기는 약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시험은 필기도 그렇고 실기도 그렇고 둘 다 합격률이 높았던 걸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쉬웠던 해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필기는 저 같은 경우 전기설비가 제일 어려웠고 시험 전자기학과 해로이론이 쉬웠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에는 신유형이 상당히 적고 가년도 비율이 높아서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채점도 후하게 주셔가지고 가년도를 많이 본 사람들은 아마 고득점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저만의 비법은 필기든 실기든 합격의 비결은 정확한 가년도 해독이었습니다. 저는 1해독을 할 때 조금이라도 모르면 바로 공책에 쓰면서 자세히 꼼꼼히 리뷰하였고 2해독 할 때는 1해독 때보다 빠르게 모르는 문제를 공책에 쓰면서 리뷰, 3해독 때는 더 빠르게 리뷰 이런 식으로 점점 속도를 늘려가면서 정확히 해독하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응용해서 풀 수 있었고 혹시나 가년도 문제가 나오면 바로 풀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필기 했던 거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써놓은 거는 몇 회차 몇 회독 이런 식으로 써놨던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파란색 글씨로 쓴 거는 이제 단답형 할 때 주제 같은 거를 좀 더 빠르게 보기 위한 거고 그리고 빨간색으로는 이제 뭐 공식이라든지 아니면 틀렸던 거에 대한 뭐 중요한 점들 그런 거를 써놨습니다. 개념 정리 후에 가년도 문제 반복입니다. 전기기사 공부는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독학보다는 저는 인강을 추천합니다. 개념 정리 없이 가년도 문제만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꼭 개념 정리 후에 가년도 문제를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념 정리 시에는 자기 나름대로 정리가 필요하고 가년도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리뷰를 하면서 오답 노트를 꼭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는 차은호 교수님을 적극 추천하는데요. 물론 다른 교수님들도 다 훌륭하신 강의를 해주시지만 다른 교수님 강의는 뭐 안 들어도 차은호 교수님 강의는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암기보다는 이제 이해 위주로 수업을 해주시는데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전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기에서 전기기기 과목은 과락 비율이 높은데 교수님께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기 같은 경우는 시퀀스 과목을 강의하시는데 여기서 진짜 이해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시퀀스 과목은 교수님이 다 맞을 수 있도록 이해시켜 주셔서 들으면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해가 안 된다면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면 교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걱정 없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배열아 교수님들,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최한호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전자기학과 해로이론을 독학한 상태에서 인강을 알아봤는데 교수님 강의를 맛보기로 처음 들었고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서 인강을 다른 거는 다 제껴두고 배우락 인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기사를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후배 학습자 여러분, 전기기사는 힘든 과목인 만큼 슬럼프가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 같은 경우 슬럼프가 왔을 때 공부가 안 돼도 독서실은 항상 출석하고 방까지 있었고 공부를 안 하더라도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공부가 안 되더라도 항상 독서실에 앉아서 있다 보면 금방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기 합격 후에 실기 시험까지 기간이 1회차 같은 경우는 약 40일가량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짧다고 바로 시작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에 지쳐서 10일가량 놀았는데
저는 그런 회복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말고 충분히 회복을 하시고 실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